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출발합니다. 이게 제가 아무 감이 없어서 그 고베공항에서 출발하는 라이언에어를 끊었거든요. 고베공항이 파리에서 거의 2시간 걸려요. 거기다가 버스 타는 데만 40분? 그 버스 타러 가야 돼요. 그 파리 시내까지. 전 사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전 여기 다 왔습니다. 이제 제가 저를 타고. 근데 여러분, 파리에서는 라이언에어 출발하는 거 타지 마세요. 고베공항이 진짜 멀고요. 만약에 저가니까 꼭 라이언을 타고 싶다 그러시면 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아침에 타지 마세요. 근데 라이언에어가 수화물도 추가지? 가는데 버스비도 많이 들지? 이 오를리나 샤를드골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가는데 얘는 지하철로 안 가고 돈이 많이 들어요. 17유로면 2만원 돈이에요. 진짜 비싸요. 버스비만 2만원. 아무튼 아까운 돈이지만 내고 저는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So sad. 또륵. 아시겠죠? 저는 네, 이거 뭐지? 메트로 1호선 타고 포르트 마일롯? 네, 이 역에 내리면 이제 샤를드골 갈 거냐, 보배공원 갈 거냐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줍니다. 안내문이 써있어요. 안내문 잘 보고 따라 걸으시면 많이 안 헤매실 것 같아요. 이렇게 티켓 창고에서 17유로짜리 티켓을 끊었어요. 고베 항공으로 가는 버스 티켓이고요. 근데 이걸 타고 저는 이제 고베 공항으로 가서 고베 공항에서 라이언 항공을 타고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지금 5시 55분이 넘었고요. 저 차 6시에 출발하는 차 같아요. 5시 40분 차는 먼저 떠났고, 네. 네, 제가 만약에 타게 되면 6시 10분 거 타는데 1시간 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럼 버스 타라고 해서 지금 버스 탑니다.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도 앉아서 가면 됩니다. 잘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 보딩하러 갑니다. 으자자자 6시 차 탔는데 7시 5분 딱 1시간 5분 걸리네요. 도착했어요. 비행기는 8시 40분 비행기고요. 지금 보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사히 체크인을 했습니다. 표를 아예 구매할 때 플러스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스몰백을 하나 더, 그러니까 원래는 스모백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스모백을 두 개를 가져갈 수 있고 20kg짜리 수화물을 실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끊었거든요. 아, 여러분 팁 하나 드리자면은 그 보베공항, 보베항공 막 이렇게 프린트 꼭 해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바코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인만 모바일로 하시고요. 모바일 다운받는 방법은 일반 핸드폰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국가 변경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모바일로 되거든요. 어플만 다운받으시면 모바일로 하시고요. 그럼 체크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얼리 체크인 24시간? 뭐 48시간 전에 가능하니까 체크인 하시고 오셔서 핸드폰에 바코드 뜨잖아요. 그냥 바코드만 보여주시면 네, 되게 쉽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니스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봐요. 아무 생각 없는 유럽 여행이에요. 베니스 물가가 미친 듯이 비싸요. 하루 교통권 20유로고요. 파리에서는 3, 4일 타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짐을 맡기는데 돈이 또 든다고 합니다. 또 제가 오늘 저녁에 피렌체로 넘어가요. 플로렌스로. 그래서 그것도 기차비가 들고 오늘 하루만 아마 거의 100유로 쓸 것 같은데? 생각지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가봅시다.
트레비소에 도착했어요. 트레비소 공항이고요. 진짜 엄청 조그매요. 뭐 청주공항? 청주공항보다 작은 것 같아요. 의자도 없고. 네, 아무튼 되게 작아요. 작은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셔틀을 타고 가야 되는데요. 셔틀비가 12유로. 진짜 후덜덜합니다. 네, 일단 저는 공항버스표를 끊으러 가겠습니다. 공항버스는 저기 보이시는 ATVO 저기서 끊으면 된대요. 티켓을 끊었어요. 지금 베니스 가는 거고요. 두 명이 오시면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당 11유로. 저도 원펄슨이라 12유로짜리 제 가격 다 주고 끊었습니다. 유유. 아무튼 네, 일단 베니스로 갑니다. 일단 바포레토를 끊으러 왔습니다. 이 맞겠죠? 아, 진짜 어렵다. 나 여기 왜 왔니 진짜.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바포레토 끊는 것 같아서 여기 티켓 일단 끊으러 왔어요. 바포레토는 수상버스예요. 수상버스를 타야 된대요. 곤돌라나 택시는 비싸니까 수상버스 타고 돌아다니라고 팁이 많더라고요. 저도 끊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루 베니스 교통권을 끊었어요. 수상버스 교통권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띡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수상버스를 일단 타려고요. 짐도 아직 있는데 기차역에 강 건너 있는데 육교가 다 계단이어서 일단 이거를 타보려고 합니다. 저 여행 온 거 맞죠? 이거 오늘 너무 개고생인데? 탑승 완료! 유람선 타는 기분이네요.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기차역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가방을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돈을 내고 맡기는 건데요. 저는 대략 한 6시간 정도 있을 건데 짐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서 이걸 들고 계속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짐을 맡기러 왔습니다. 여러분, 베니스예요. 바보짓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여러분 저처럼 진짜 제발 바보짓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와서 바보짓을 진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바보짓. 오늘의 바보짓은 뭐냐면 제가 이 여행을 되게 미리 계획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차표도 다 알아봤어요. 세상에 예매를 안 한 거야. 근데 기차표가 당일에 오니까 싼 거는 다 없고 이코노미도 없고 완전 비싼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유로 주고 여기서 피렌체 가는 기차표를 끊었어요. 2시간 가는 거를. 여러분 저처럼 바보짓 하지 마세요. 진짜 완전 그지 바보짓 됐어. 여러분 젤라또 샀어요. 누가 여기선 1일 2 젤라또를 해본다고 해가지고 레몬 맛 젤라또를 샀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목마른데 물을 살까 하다가 물 대신 젤라또? 밥 대신 젤라또? 이 뭔 개소리야! 지금 온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바로바로 녹네요. 상큼하고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요. 와, 짱이다 진짜. 여러분 리알토 다리래요. 다리에 올라왔는데 뷰가 이래서 여기가 유명한가 봐요. 장난 아니죠. 와. 버스를 타고 산 마르코에 왔습니다. 엄청 앤틱하고 예쁘네요. 와, 아 여러분 이 성 무엇? 와 진짜 화려해요.
원래 그지어야 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전통 음식인 것 같던데 약간 이쪽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서 일단 시켜봤어요. 와우. 거대한 빵 안에 뭐 베이컨도 들어있고 치즈도 들어있고 올리브도 들어있고 뭐. Ottimo, ciao, grazie. 찍은 베이컨도 이렇게 있어요. 치즈도 이렇게 긁으면 가운데 치즈도 있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을만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짭짤하고 왜 토마토 소스 뿌려져 있고 뭐 맛이 엄청 있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맛있는 맛이에요. 여러분 12.5짜리 피자를 먹은 건데 물 하나 먹거든요. 그 2.5를 받았고 서비스비가 따로 들어가서 토탈 17유로가 나왔어요. 17유로 주고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미 먹었으니까. 여러분, 네. 이거 타고 갑니다. 이탈로. 이탈로 열차 타고 이제 피렌체로 넘어가요. 정말 돈 많이 쓰고 그래도 예뻤으니까 괜찮은 베니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렌체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잠을 파리에서 새벽 4시에 나왔잖아요. 기억하시죠? 2시간 자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제대로 잠을 거의 못 자서 앉으면 졸아요. 지금 숙소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숙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오늘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아픈가 했더니 보이시나요? 제가 발이 그렇게 자꾸 맨발로 다녀가지고 다 각질이 다 일어났는데 피가 났어요. 아무튼 발 깨끗하게 씻고 연고가 없는 양말도 없고 걱정이네요. 뭔가 아무튼 자고 일어나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일단 씻고 저는 자겠습니다. 굿나잇.